아, 이거 엣지로 열리는구나. 다 닫아. 운영자님이 버프 아이템을 줬으니 써야 되겠죠. 한 게임 장기. 장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제 화면 캡처를. 대국 프리 아이템이 있어요. 설정. 독점 캡처 풀고, 그리고 이거를 제 밑으로 내리고,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아,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BJ 장기 대회 우승 상금은 200만 원. 물론 세금 떼고 바뀌었지만. 세금 떼고 바뀌었지만 그 200을 받으면 아, 내가 독도 골든벨을 우승을 했었으면 그 뭐냐? PC 업그레이드, 부품 업그레이드 거의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아마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본체 빼고 다 바꿔야 되는 수준이에요. 본체 빼고 다 바꿔야 되는 수준의 그 방송용 PC인데, 그 내가 만약에 골든벨을 우승을 했었으면 상금이 300이었는데, 그거를 우승을 했었으면 내가 그랬으면 그래픽 카드가 RTX 2080 Ti급이었겠지만, 장기대회 웃으면 상금이 200인데, 그걸로는 아마 세금 떼고 하면 한 RTX 2070 조금 간당간당할 수도 있어요. 가격대가 좀 간당간당할 것 같고, 그 가격대가 좀 간당할 것 같긴 하고, 아니면 좀더 다른 부품을 사야 되는 걸 감안을 하면 아마 RTX 2070도 못살것 같아. 그냥 1060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70 팔라나? 1070을 팔면 그걸로 가는 거고. 그러면 좋은데. 어쨌든 이로써 내 목표는 드러났죠. 자, 그러면 잠깐만 뭐좀 돌려놓고 들어가 볼까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왜 주세요. 또 한이야? 대국을 시작합니다. 농포다 이거지? 그럼 장군 가고. 장군, 멍군.
피하고. 찾길 열고. 다른 작전 가는데 얘. 몇 수를 보고 있구나 얘가. 가래가 없어. 그거를 포기하겠다. 이건 안 먹히잖아.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에이씨. 장군. 승리를 아이씨. 축하드립니다. 역시 내가 한으로 걸릴 때부터 뭔가 불안했어. 이거는 초반에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농포에 그 말려든 것 때문에. 대국을 시작합니다. 뭐야? 다시. 나 상마의 상마 위치를 위치 안 고르고 선택해 주세요. 갔어. 대국을 시작합니다. 찾게 열어. 뭐야? 내놔. 장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뒤질라고 씨. 아. 서로 맞다이 하는 거죠. 장군. 장군. 멍군.
장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외통이 아니구나. 장군. 멍군. 장군. 치사다 멍군. 진짜. 장군. 응?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아, 못 이겨. 이거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아이고야, 감이 안 풀리네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또 하냐. 대국을 시작합니다. 농포 갈라고? 메롱. 무식하게 상을 저리 갖다 때려박고 있냐. 그럼 장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아. 테러부터 차단하고. 장군. 멍군. 탈탈 터는구나. 씨, 왔다.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이만큼 남기고 이겼다 진짜.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AI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 오늘? 하나 왔다 이깔래? 장군 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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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와, 이 작전을 가네. 근데 내가 마하고 상 하나씩 따였구나. 따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뭐지? 하나 따이게끔. 장은 누르겠다 이건가? 장군. 에이씨. 멍군. 장군. 멍군. 사 따야겠네. 너포 따이는데도 좋아? 아씨, 브라이트 망했다, 망했다, 이봐봐.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이게 꼭 한으로 할 때 승률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차라리 농포를 대비해버리고 장을 때려버릴까. 멍군. 그러고 장인데? 장군, 멍군. 아, 진짜.
어디가 먼저 깨질 것인가? 이런 수밖에 없죠.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겨우 이겼네.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에이, 아, 애초에 찾기를 포기를 하고 장군, 멍군. 계획했던 작전을 못 짜게 가야죠. 죽으려고? 그러면 장군이 장군, 돼? 멍군. 그러면 장군, 멍군. 아.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장군. 그래요. 멍군. 하나 따요 그냥. 그리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장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와, 오랜만에 한옥 돌렸다. 와, 그래도 지금은 연승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는 있어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농포를 막아내. 장군. 멍군. 아니야, 아직 가만. 먹으면 장이었거든. 장군. 장군. 멍군. 그러면 아, 너 어차피 빼면 장이지. 장군. 멍군. 못 먹을걸? 하나 떼어 그냥. 그러면 하나 먹고 빠지면 장군. 장군. 멍군.
나는 너를 노리고 가는 게 아닌데. 갈게 없네. 그래, 그럼 잠깐. 장군, 멍군. 오케이. 아빠가 나 벗어났다. 그럼 난 이제 죽었어. 메롱 저거로 먹는다고? 그러면 이제 난 가면 돼.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털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쩌다 보니 털었네요. 상마의 그러니까 위치를 나는 선택해 오히려요, 주세요. 그 한으로 시작하면 찾기를 열면 오히려 늦을 것 같아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초로 시작하면 찾기를 열고 시작을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 보통 뭐 쟤도 이제 포가 있으니까 농포는 못하죠. 내 여자였어, 장군. 장군, 멍군. 장군. 장군, 멍군. 그래, 하식 먹어. 그럼 이렇게 가네? 아, 이제 가도 되지? 장군, 장군인데? 멍군.
장군. 멍군. 아, 그럼 이제 비겼다. 이렇게 되면 서로 이길 수가 딱히 없어지죠. 외통수 두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아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닌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포를 그 죽이는 방법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 마가 왔다 갔다 해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 지금 왔다가 그 돌아가는 그 시간 동안은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장을 때려서 이기는 데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자 그냥 다음판 넘어가는 게 나아요. 서로 마하고 포 이렇게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보통 대국을 시작합니다. 저기서 제가 차를 먼저 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여기서 내가 그러면 여기서 반대쪽 찾기를 열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꼭 쟤네가 농포를 갔다가 차 아니면 장을 때려버려가지고 나는 일단은 찾기를 처음에 똑같이 열지는 않아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 장군 멍군 작전 방해시키고 이로써 대비책은 끝내놨고 상 뛰어나간 거 봐라, 쟤. 그러면 뭐 메롱 니놀인 거 아니거든. 니놀인 거 아니거든. 일단 마는 여기다 좀 박아 놓을게요. 어, 상 못 오는구나. 차를 빼내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장군. 응, 장군. 멍군. 포도 뗐으면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쟤는 포 하나를 빼고 가겠다 이거구만. 아니야, 여기서 그대로 장을 가면 쟤는 제대로 먹혀요. 뭐 이제 뭐 포 너는 쓸 일 없잖아.
후반으로 갈수록 장군, 멍군. 차 하나 따야겠네. 장군, 멍군. 장군. 먹어도 장. 멍군. 아, 저 포로 먹어봤구나, 젠장 안에. 이게 아니었는데.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채팅에서 아까 그 상으로 차포로 걸었어요. 뭐 그런 그 채팅 치셨잖아요. 근데 님이 만약에 플레이어였으면 그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옆에서 보는 거하고 앞에서 보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시야가. 그건 팩트잖아. 1따디면 뭐예요? 엊그저께도 그렇게 막 그 뭐냐 그런 온라인 게임에서 등수 높다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근데 좀 기분 나쁘게 채팅해가지고 제가 강퇴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자기 단수 있다고 해서 프로라도 예외 없어요. 프로 기사라고 해가지고 뭐냐 분위기 흐리거나 BJ 기분 상하게 하는 채팅하면 그거는 당연히 강퇴 사유죠. 그러니까 님이 한 게임 1단이고 가장 8단이어봤자 그게 사회에서 도움이 되냐고. 아니잖아요.
아, 계속 못 빼게 만드네, 이 새끼. 장군. 멍군.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 장군. 멍군. 따먹히게 생겼네. 기왕 따먹힐 거? 장군, 멍군. 씨발 퉁퉁 불어 이씨.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수가 없다, 이거. 이게 연속으로 계속 이기다가 연속으로 계속 지다가 그러네. 내 컨디션 곡선은 좀 알고 싶다, 진짜.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잠깐만. 상마의 내, 위치를 내가 그 선택해 주세요. 채팅보다가 지금 내가 상마 포즈 못해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지난 걸 갖다가 순서를 두고 있어. 모아놓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아. 장군, 멍군. 이렇게 해도 떼고 죽자. 그럼 이제 먹겠지. 그냥 공짜네. 그리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그러겠지. 미끼를 지금 누를까? 아니면 그냥 갈까?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운수 둔다 이거지.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차가 두 개라는 점. 차라리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끌어다 놓고 저렇게 뚫고 나가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일단은 연구를 할 수가 내국을 있었어요. 시작합니다. 지금 그냥 패턴 연구 중이에요, 지금. 다 모아놓고.